안녕하세요. 편안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매 생방마다 10명은 들어와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픽카드 가격이 1월 1일이 되면 25% 오른다고 하는데요. 뭐, 관세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거 한번 성조님이 확인해 주십시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재미는 없겠지만, 관세 이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관세 이슈 확인하려면은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관세가 뭡니까? 수출입 품목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세금을 내기는 거죠. 이 관세 같은 경우에는 품목마다 다릅니다. 뭐 의류 다르고 식료품 다르고 뭐 컴퓨터 주요 부품 컴퓨터 다르고 뭐 노트북 다르고 뭐 이렇게 다 따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5%나 붙는 거는 일단 국내에는 중국하고 홍콩 쪽에서는 일단 없습니다. 항목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본 바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25%?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국내는 그렇게 안 붙이는데. 자, 이거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일단, 트럼프 정부 때, 팬데믹의 책임, 그러니까 코로나 사건, 그거의 책임을 중국에 묻기도 하고, 홍콩 보안법을 지금 중국이 실행하고 있죠. 그래서 홍콩은 사실 중국하고 동일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압박을 주기 위해서 꺼내던 정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복성 관세입니다. 여기 미국 관세에 대해서 여러 개 있는데요. 기본 관세율 있고 FTA 협정에서 좀 저렴하게 해주는 협정 관세율이 또 따로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요맨 밑에 보면 보복 관세라는 게 있어요. 이 보복 관세를 중국한테 실행을 하겠다는 거죠. 보복성 관세를 중국에 실행해서 최대 25%까지 먹입니다. 근데 이게 뭔 상관이 있는데요? 자, 2번. 지금 홍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뭐 중국의 편입에 가깝게 되고 있죠. 네. 홍콩이 중국과 거의 동일화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자, 홍콩을 거쳐서 나오는 물건들이 많은 품목이 그냥 중국에서 생산된 것들입니다.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홍콩으로 돌려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국한테는 어느 정도 팬티를 줘야, 국내 시장이 보호도 될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중국이 미국말 잘안 들어주니까 보복성 관세도 실행하고 있는데, 저걸 홍콩으로 들어가서 피해온 자꾸 보복성 관세를 피해서 수출을 해버리니까 지금 홍콩에도 특별주의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이 특별주의는 1992년도에 미국이 홍콩한테 야 너는 중국하고 다르니까 관세에 대한 혜택이나 비자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특별주의를 줬는데요. 이제 특별 지위를 빼앗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언제냐면은 23년 1월 1일부로 빼앗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한번 유예가 된 겁니다. 원래 20년도에 빼앗는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유예돼가지고 지금 말은 23년 1월 1일인데 이게 또한번더 유예될 수가 있어요. 왜이 얘기를 하냐면은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좀 유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음. 자꾸 내가 정치에 비해서 좀 미안한데, 이런 주변 상황을 알아야지 요 내용이 이해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 달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52개의 품목을 이 보복형 관세에서 제외를 해줬어요. 트럼프 정부 때 실행했던 거를 350여 개를 뺐단 얘기예요, 다시.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한번더 유예될 수 있어요. 한번더 유예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보복성 관세가 홍콩에서 나오는 물건은 다시 안 붙게 되겠죠. 지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게 되냐 안 되냐예요.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25% 오른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되면은 이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태클이 걸립니다. 어떤 태클이 걸렸냐? 야! 1, 2, 3번 다 미국 이야기지. 우리나라랑 상관없는데? 네! 정답입니다. 우리나라랑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는 관세법 따로 있죠. 뭐 미국하고 똑같이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더가 자, 여기 있는데 일단 관세 규정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중국하고 한국 우리는 사실 노트북, 컴퓨터 부품만 보면 되죠. 관세율 어떻습니까? 0%입니다. 아, 안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알겠지만 높게 붙어있는 애들도 13% 정도고 대부분 8%입니다. 맞죠? 현재 시점에서 분명히 PC 부품은 0%고요. 이거 확인했습니다. 0%죠. 그럼 홍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홍콩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져올 때. 자, 관세 규정. 보겠습니다. 홍콩은 일반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관세가 전혀 없으며, 특정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규정된 관세가 부과됩니다. 주류, 담배, 탄화수수, 수소. 메틸 알코올 요네 가지만 일부 에너지 물질하고 이제 요 주류하고 담배는 이제 국가의 주요 세금 부과 품목이죠. 요것만 붙인대. 그러니까 PC는 그런 거 없어. PC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뭐 어떤 들고 오든 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세법에는 중국과 홍콩 둘다 PC 관련 0%입니다. 야, 그러면은, 이건 뭐, 결국은 이번에 실행된다 한들, 국내 관세법에서 세금 부과한다는 소리가 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국내, 뭐, 관세법에 대한 변경에 대한 공지가 없어요. 공지가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에 대한 뭔가 응답을 한게 없습니다. 정부에서. 없기 때문에 이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않을 확률이 높고, 설혹 된다고 한들, 우리 상식적인 상황에서 봅시다. 자,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관세 규정을 봐야 될것 같거든요. 미국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들고 오는 거, PC 부품 마찬가지 0%입니다. 그러니까 PC 부품이나, PC 완본체에 대해서는 다0% 받고 있어요. 다만 노트북에 대해서만 8%가 붙어 있네요. 그러면은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할수 있겠지. 야, 너 중국한테는 그 PC 부품이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나 싹다0% 받으면서 왜 우리한테 8%를 받아? 똑같이 중국한테도 8%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을 줄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냥 8%까지 오르겠지. 25%가 오를 수가 없죠. 맞죠? 만약에 미국이 우리는 막 니랑 나랑 막 FTA까지 묶여 있는데도 그런데도 뭐8% 받으면서 중국에는 안 받냐? 미국이 압박을 준다 한들 8% 내외가 정상적인 부가이익입니다. 그러니까 25%라는 얘기는 사실 이건 좀 과장된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복성 관세 25% 때린 거. 그걸 그대로 긁어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25% 오르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일단 이번이 실행돼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압박을 줘서 니네도 중국한테 보복성 관세를 해라.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은 사실 그 대미무역보다 대중무역이 좀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중국하고의 액수가 더 커요. 그걸 생각해서는, 아니, 더 크지 않더라도, 솔직히 비슷하다고 쳐도, 버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 중간에 줄잘 타야 돼요. 약소국의 어려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한 군데만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압박 준다고, 여기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은, 국내 경제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수출입 다 문제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미 트럼프 정부도 실행했는 거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까 내가 관세 받는데 중국에 어디 25% 때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안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까지 압박도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처럼 특정 품목에 FTA 협정을 맺은 미국보다 중국에 관세를 더안 매겼다는 거는 요건 트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부과할 확률은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봤자 8%라고요. 결국 25%라는 소문은 좀 잘못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높아요.
사실 난 노트북에 웹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FTA 협정하면서 미국 쪽에 보낼 때는 그 TV라든지 뭐 아니면 LED 패널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품목들 대부분 가전 제품들이 관세율이 0%거든요. 미국에 판매할 때. FTA 협정할 때막 이거 진짜 졸속법이다. 몰래 너무 빨리 통과시켰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 이득을 보는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자동차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분명히 관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그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높게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높게 책정 안돼 있으니까 중국하고 저렇게 책정되는 걸 미국이 태클 걸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죠. 그리고 원래 다른 나라의 그런 부분까지 참여하는 것 자체가 참가 그 압박을 주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고요. 예,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 한들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영향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없을 확률이 높고 그래 우리나라 관세법에 영향이 없더라도 가격이 오를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 안 했는데 MSRP라는 게 있죠. MSRP가 오르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지금 시행된다 그러면은 홍콩에서 나오는 그 에픽카드 가격이 MSRP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고가격 기준으로 소폭 오를 겁니다. 좀큰폭 오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가격 기준으로 보통 다른 나라 가격도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경향이 있어요. 북미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격도 좀 보시면 알겠지만, 북미에서 보통 적혀있는 가격에 10에서 15% 정도 높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국내가 정책 자체가 오를 수 있습니다. 관세하고 상관없이. 근데 그거는 좀안 좋긴 하겠죠. 근데 그게 25%가 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25%까지는 아니고 뭐 10%? 이 정도는 더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되는 거는 25%가 아니고 10% 붙냐 안 붙냐입니다. 그게 이번이 실행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게 만약에 그 북미 가격이 이번에 실행이 돼서 바로 오른다 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천천히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애초에 뭐4080, 4090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인기대에 판매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격을 갑자기 팍 올리기도 좀 어렵고 34CG는 구형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오른다고 한들 뭐 마찬가지죠. 사실 뭐 많지도 않고 안 팔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가격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제 12월 달에 사기 좋은 시기 맞아요.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사도 되는 시기니까요. 하지만 1월 달에 된다고 무조건 오른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폭이 25%까지는 아니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촉각을 곤두세우십시오. 과연 요게 이번이 실행이 되냐 안 되냐. 한번더 유예가 된다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되고 이게 실행이 된다는 게 거의 확실하실 때 그때쯤에 국내 시장에서 구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막 미리 급하게 뭐 빚을 져서 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무리하게 사서 나중에 보고 후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소문 자체가 사실 확실한 것도 아닌데 좀 뭐지? 너무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판매를 부추기려고 나는 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튼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맞는 내용 아닌가요? 국내 관세법은 전혀 다르다. 저게 실행한다고 한들 우리가 보복형 관세로 25% 주지도 않을 것이다. 맞죠? 일단 이 인과관계는 확실한 겁니다. 결국 온다고 한들 그래 크게 겁먹을 필요 없고 뭐 지금보다 오를 수는 있겠죠. 그 오르는 게 바로 적용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상황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좋은 타이밍에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의견이었고요. 제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물론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 저 이제 7000 시리즈 리뷰하러 가야 돼. 바이바이, 바이바이.